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2019년 3월 4일 밤 11시 반을 넘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실상의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연휴 동안 한우회담 결렬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는데,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대응과 논평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일정을, 실질적인 첫 일정을 시작하면서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또 개최하면서 모두 발언도 했고, 또 SBS 8시 뉴스, 그리고 KBS 뉴스9, 그 뉴스 프로그램에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SBS 8시 뉴스와 또 KBS 뉴스9 모두 제가 보았는데요. KBS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본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그 영상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쉽고 명쾌해야 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국가를 위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행위인데 다 생각이 다르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이러한 것이 어떤 정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설득이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말은 정말 쉽고 명쾌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공허하죠. 그리고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딱 잡히는 게 없는,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청사진을 뭐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들어보면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혁신 성장 없이는 포용 국가도 없고 또 포용 없이는 혁신도 어렵다. 굉장히 공허한 말입니다. 전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죠. 이런 말은 굉장히 안 좋은 정치인의 말인데,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은 좀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소감은 아직은 정말 예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국무총리로서 나와서 답변했던 그런 모습을 조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이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에게 뭔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발언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먼저 KBS 뉴스9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함께 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 지난주에 신임 대표에 선출되셨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겹쳤습니다.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표 행보를 시작하셨는데 국회도 정상화됐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보니까 경제, 민생, 안보를 키워드로 설명을 하셨던데 가장 강력하게 주안점을 어떤 걸 두고 싶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도록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이 부분에 관해서 실정을 바로 잡아내기 위한 그런 투쟁이라고 그럴까요?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현 정부의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선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민생도 참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도 불안합니다. 안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예.
구석구석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첫 번째로 경제를 두셨는데 그럼 경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으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장 이론으로 예. 실제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예. 가게는 문을 닫고 있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많이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도 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표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국가가 자꾸 개입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현 정부의 정책이 시장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의 어떤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대기업 위주의 투자 정책이 아니라 예.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바꿔 예. 말하면 경제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축이 필요한 것은 결국 새로운 신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지속발전이 예.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 노력들과 함께 우리 정부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뭐 이런 몇 가지 틀들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인터뷰 초반에는 주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잘못된 정책 실험으로 뭐 저소득층의 어떤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 지적을 했고 또 계속 뭐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느냐라고 아나운서가 계속 묻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신산업 역량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나쁜 답변은 아니었지만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뭐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실패 어떤 걸 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포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폐해가 생겼는가. 연봉, 평균 연봉 9천만 원이 넘는 현대 자동차에서 연봉 6,80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이런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게 추진되었으면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 딸린 수많은 협력사들과 그 부품사들이 정말 줄 도산을 하게 되는 이러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다. 저는 구체적인 정책 실패를 예로 들어서 뭔가 현장의 이런 분위기를 근거로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는 이런 목소리를 좀 더 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또 아나운서가 뭐 구체적인 대안은 있느냐 계속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물론 나쁘지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규제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부는 고용 악화를 정말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정말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경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들이다. 이것은 중소기업 또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뭐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라고 하지만 게임을 산업화해서 돈을 버는 곳은 어디냐? 미국과 중국이다. 왜 그런가? 게임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게임을 정말 e스포츠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임 산업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규제 모두 철폐,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는 그런 인터뷰였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보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한번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회의에서 이걸 재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던데요. 요구의 근거는 뭔가요? 왜 재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핵 고도화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선의에 기대면서 우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훈련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게 과연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부 또 국방부 군인들의 자세가 될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미 동맹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미 연합훈련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연합훈련 종료는 미국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같이 우리가 한미 간에 서로 상의해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도 어제 결정도 한국 국방장관하고 미국이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한 것이 두 아니고요. 나라 같이 했는데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 하면 미국이 잘못됐다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공고하게 했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안보와 관련된 답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북한은 계속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지적.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이 중대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물어야 될게 많죠. 그것을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사실 KBS 그야말로 친여 매체죠. 친문 매체입니다. 이런 매체에 정말 7, 8분씩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인터뷰한 이런 중요한 기회에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확실하게 제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무엇이 드러났는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가? 북한은 절대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주장을 하면서 대북제재 전면적으로 해제해달라고 주장을 했다. 이것은 북한이 정말 숨겨둔 핵 능력을 숨겨두면서 여전히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여전히 핵을 보유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훈련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좀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오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오전에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과 책임은 핵 폐기를 끝끝내 거부한 북한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또 영변 이외의 또 다른 핵시설이 드러난 거 보면 그동안 이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는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말 방송 출연해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이 미국과의 공조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 회담 결렬이라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국민들을 속여온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에게 속은 것인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좀더 공세적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전하는 이러한 그래서 발언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뭐 5.18, 소위 말하는 5.18 망언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태블릿 PC 뭐 이런 과거에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기 때문에 뭐더 이상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된 이후에 뭐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고 또 그동안 이뭐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 얼마든지 공세적으로 정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따져야 되는 이런 사안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 우파 자유 진영은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조금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좀 국민들에게 좀더 구체적인 메시지와 분명한 메시지를 그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이러한 당 대표가 되어 주기를 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